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고 나서 과연 그럼 증여세 신고까지 했을 때 세무서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 시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해 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처리 방법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여세 납세 의무자를 먼저 살펴보면요.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가 되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신고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증여세를 누가 냈냐? 증여받은 사람이 냈는가? 증여자가 냈는가?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증여세 고지서하고 이 증여세 납부 자금이 어느 원천에서 나왔는지 그걸 필수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다. 그럼 증여가에게 취득세 등 부대비용 있죠. 그 부담을 누가 했는지 그게 금액이 크면 취득세가 4% 뭐 가까이 언저리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까지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누가 냈는가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를 반드시 그 수증자인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대신 내줄 수도 있는 연대납세 의무,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증여자가 세금을 내줘도 증여세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추가로 증여가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증여세 부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연대납세 의무가,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줬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과세당국에서 그 증여받은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내놔도 보내놓고 세금을 안 났을 때 이제 체납처분을 하겠죠. 체납처분을 해도 초세채권을 확보하고 고르라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지정통지를 하지요. 이렇게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 지정 통지를 받았을 때 그 받고 나서 세금을 대신 내주면 이건 재차 증여, 증여세 대납으로 그 증여로 안 봐요. 그 연대납세 의무 지정을 통지를 받고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내주는 것은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냥 그 통지도 안 받았는데 연대납세 의무 통지도 안 받았는데 증여자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증여를 하고 증여세도 대신 내줬다. 그건 증여에 해당되는 거예요. 증여. 그러면 증여세에 증여세가 또 나오겠지요. 그럼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한 번이냐? 아 그게 아니고 증여세가 뭐 계속적으로 증여세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그 증여자가 내줬다 그러면 계속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그 한 번에 그러면 증여세까지 다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증여자가 뭐 대신 세금을 내줘도 그 연대납세 의무가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지정 통지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뭐 증여자가 세금을 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러면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아 그건 아까 말씀드릴 때 뭐 증여세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 계속적으로 나오면 불편하죠. 가산세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10억을
증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10억을 증여를 하면서 세금까지 내주고 싶다. 그러면 얼마를 더 줘야 뭐 10억을 실제로 10억에 해당되는 증여가액을 증여받은 자가 뭐 취득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증여세까지 또 증여세 증여세까지 다 계산한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가. 이 그로스 방식 산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산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10억을 주고 싶은데 10억을 증여 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로스라는 것은 10억 플러스 세금이에요. 10억 플러스 세금을 10억 플러스 세금인데 이것은 이 뒷부분은 세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플러스 세금에 해당되는 것을 같이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의 증여세까지 한목에 계산이 돼서 이렇게 계산 산식을 풀어서 하면 증여세를 그 10억도 주면서 증여세까지 같이 증여세 증여세까지 같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로스업 산식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까지 다 하시려고 그러면 아 전문가가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는 증여세에 해당되는 증여세까지 같이 증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근 세무사한테 가서 의뢰를 하시면 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도움을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증여세의 증여세도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이것은 증여에 해당돼서 증여세 부담을 추가로 진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그러면 증여가액에 해당되는 증여세까지 같이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유의하셨다가 해당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인근 세무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셔서 불필요하게 뭐 세금 대납해주고 가산세까지 이렇게 몰라가지고 부담되는 것 그 억울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